자, 안녕하세요.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서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경희대학교에 합격한 안산공업고등학교 전명관입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명관 학생이 미래입시를 준비하게 된 계기와 안산 CNC 미술학원을 선택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렸을 때부터 미술에 많이 관심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미대에 진학하기 위해서 입시 미술을 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학원을 등록하게 됐습니다. 예, 정확한 어떤 동기부여가 됐을 텐데, 그렇다면 안산 CNC 미술 학원만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CNC 미술학원은 자타공인 최고의 입시 미술학원이잖아요. 선생님들도 좋고 다 최고 합격률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알수 있는 미술학원. 명관 학생이 이제 수시 전형에서 합격을 했는데, 사실 수시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실기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정시보다 적었을 텐데, 평소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수시 친구들은 저 말고도, 그러니까 다른 동시 친구들에 비해서 시간이 좀 짧았는데, 그래서 다른 동시 친구들이 조금 막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주말을 이용해서 또 학원에서 이렇게 계획해준 거에 따라서 다른 친구들보다 그림을 더 많이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잘 그릴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시험장은 실제로 조금 많이 엄숙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친구들도 많이 긴장을 했는데, 그 긴장을 했는데 평소에 학원 교실에서 그랬던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침착하게 그리고 나오면 누구든지 다 이렇게 좋게 좋은 그림을 그리고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합격에 이제 영향을 끼친 가장 큰 요인이 있다면은 아까 뭐 질문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무엇이 있을지 얘기 좀 해주세요. 의지도 많이 중요하지만 학원에서 선생님들의 그 가르침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주시고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배우니까 좋은 결과들이 있었던 것 같고, 합격도 학원에서 배운 대로만 했기 때문에 학원에 좀 감사한 마음이 많이 커요, 저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후배들에게 해줄 당부의 한마디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후배들이 많은데, 지금 저는 또 특별하게 저도 입시를 좀 늦게 시작했는데, 그 늦게 시작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자면, 입시를 좀 늦게 시작했다 해서 다른 친구들보다 실기가 떨어지고 그러면 조금 막 부담이 될 텐데, 그런 거는 한순간이고 입시는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에서 기죽지 말고 열심히 입시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98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합격을 한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예.